이제 누가 깁스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기도 쉽지도 않고 자연적으로 붙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 참 너무 어려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겠다. 깃발 두 개 다 못 쓰네. 예예 둘 두 다리 다가 지금 아니, 완전히 끌고 가더라고요. 예우는 별로 안 돼. 아이고 미안하다. 상쾌이네. 이건 제가 가지고 갈게요. 아, 코액, 코액 망이네요. 예, 예. 냄새가 이게, 그게 통조림이 엄청 진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향을. 조금, 그러니까 이거는 냄새가 고양이들이 엄청 좋아. 응. 요거를 더 좋아하는 건 고양이들 추르. 그게 뭡니까? 그거는 요거를 곱게 갈아놓은 것 같은 건데 예. 먹기 좋으니까 애들이 좀 사람들이 드셔보세요. 근데 아주 새끼인데 떨어지면 그 골반 같은 게 있어요. 예. 근데 통증을 별로 못 느끼는가요? 신경이 나가서. 아 그래서 전혀 그 구애받지 않고 깃발을 못 쓰잖아요. 예. 저희가 볼 때 예우가 좋지는 않다라고 보죠. 하여튼 뭐 최대한 보살펴주고 최악의 경우도 있네, 그죠? 네, 최악의 경우가 좀 그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알라, 알라. 경우가 많다고 보셔야 돼. 잘 가라. 좀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네. 너무 어려가지고 애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골반은 이렇게 다치면 그 앞발 뼈 부러졌을 때도 보면 생각보다 또 그게 예후가 괜찮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냥 붙어서 그러니까 수술하거나 이렇게는 아니고 자연적으로도 치유력 애들이 높거든요. 보기보다 그래서 동물들은 그게 좋아요. 그리고 잘 낳고 잘 듣고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도 뭐 어쩔 줄 몰라가지고 잘 빨리 들어와서 다행이다. 예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